거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친구들은 저를 아는데 그 다른 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는 뭘까? 우리 학교 학생 같진 않은데. 비주얼이나 이런 게 들었던 소문이 쟤는 이사장 아들이래. 아, 아들? 그러니까 이사장 아들까지 보고했단 말이야? 자, 우리 성훈이 씨. 네. 데뷔 31년 만에 뜨거운 팬심을 새삼 느끼셨다고요. 아, 네. 올 7월에 저희가 이제 김숙 씨랑 같이 팟캐스트 시작한 게 8년이 됐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가끔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2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열었는데 10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2천석에? 네네. 네, 비보TV에서 하는 그 비보쇼. 비보쇼가 네, 10초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제 한 8년 정도 되니까 대학 다닐 때 들었던 분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고 직장 다닐 때 들었던 분들이 이제 뭐 팀장이 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 가게 돼도 항상 저 땡땡이에요. 이렇게 와서 오고 어떤 분들은 저 땡땡이에요. 우리 엄마도 땡땡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금전을 요구하는 땡땡이들은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욕심 많이 내시네. 어떡하지? 아까 도현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도현이 이 조각가 어떡하지 진짜? 그럴 필요 없잖아. 굳이 들어올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팬심이 그냥 팬심이 아니라 진짜 막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게 막 느껴져요. 인기로 지금 거의 뭐 막 블랙핑크, 비욘세 공연 듯이. 왜 그래? 시초면 든든하겠어. 왜 그래? 블랙핑크만 무슨 블랙핑크야? 블랙핑크만 했어. 든든하겠어. 아니 시초 매진이면 다. 근데 대단한 거죠.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거죠. 자, 우리 성훈 선배님 서울예대 시절에 24시간이 모자라게 사느라 생긴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연극과 특성상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학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서울예대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 6시에 학교를 갔어요. 아이고. 아침 6시에 학교를 가서 탈춤 서클, 예대민속 연구회 소속이어가지고 예대민국 그 연구회 친구들이 아침에 또 이제 뭐 막 트레이닝을 해요. 그렇죠. 남산에 올라가면 거기 충원비 밑에서 이거 해야 되죠. 또 내려오면 또 예음에 그 노래하는 배짱이 같은 친구들 있으니까 뭐 띵가띵가 같이 노래하고 놀죠. 또 이제 시영화가 친구들 있으니까 또 강변 가요제 나간다고 같이 또 막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24시간 몰랐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거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친구들은 저를 아는데 그 다른 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는 뭘까? 우리 학교 학생 같진 않은데. 비주얼이나 이런 게 들었던 소문이 쟤는 이사장 아들이래. 아들? 아들? 네. 아들까지 보고했단 말이야? 아들이래. 사연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님이 같이 출근을 해서 학교에 풀어놓으면 제가 그냥 여기 가면 또 그냥 청와대에서도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한대. 그 이사장 아들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사장님 아들인데 좀 모자란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마냥 맑은, 마냥 맑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정상적인 루트로 낳은 자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맞아요, 맞아요. 사생아 설까지. 나는 딸은 아니었어요. 자, 만능 씨, 성훈이 씨가 그 엔터 쪽에서는 아저씨 컬렉터로 불린다고요. 아, 네, 뭐 의도하지 않게 저희 회사에 이제 장은주 감독님도 오셨고 권일영 교수님, 그다음에 봉태규,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원한 수드래곤, 그다음에 또 이제 임영준 씨, 영준이, 영준이, 네네네네, 영준이도 맞아 그쪽이지.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죠, 김경미 씨 이런 분도 영입할 생각은 없고. 아, 색채가 너무 화려해요. 저희 약간 무채색 딱. 정말 너무 화려해. 색채가 너무 화려해. 일단은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우리 회사의 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올려는 야망 있는 사람 어울리지 않아요. 임영웅부터 해서 욕심 없이 그런 분들 그게 딱이야. 그런 임영준하고 그런 분들이면 좋아요.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 게 그래야 만들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라는 게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의미답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저씨 컬렉터냐 니네 회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근성 있고 온순한 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재미나죠. 순발력보다 지구력 반짝하는 것보다는 쭉 갈 수 있는. 당장 그러니까
인선이 까다롭네. 저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 네. 우리 송은이 씨가 최근에 그 장항준 씨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어느 날 6월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은희야, 얘기 듣고 있니? 오빠, 얘기해. 대박이야. 뭐가 대박이야, 오빠? 김은희, 우리 회사 오기로 했어. 끝. 계약한대. 알겠지? 준비해. 끝. 그러고 나서 김우 작가님하고 저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진짜 얘기가 된 건가요? 했더니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 김우 작가님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오, 저는 너무 좋죠. 같이 계약을 했고 또 새로 작품 들어가는 거 저희가 같이 또 치어업도 해드리고. 맞아요. 그래서 권일영 교수님도 이제 감독님이랑 만나가지고 형 어때? 요새 일 다니는 거 힘들지 솔직히.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고. 장항준이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친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친분이 있었지만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용이 형한테 전화가지고 형 이제 시간 한번 해서 용산에 술 한잔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원석하고 이제 저 장도현 씨 이제 저는 여기 소속사도 아닌데 늘 옆에 있어요.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안을 거기서 드리고 네 강연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빡빡하다. 네, 너무 빡빡해서 한 달에 스케줄이 없는 날이 없어요. 어. 네. 근데 그걸 좀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 네네. 여러모로 좋네 장항준 있어서. 일단 저기 소속사 우리가 흔히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네네. 일단 김수영 씨 아닐 테고. 지원아 얘기해요. 추측하는 거야. 우리 오빠 엠정맨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김수용 아닐 테고. 네? 아니, 김수용 감사하라고 지금. 여보세요. 독립 채널 잘하고 있어요. 그 소속사의 캐시카우 정도 되려면 돈벌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명준 일단 아닐 테고. 아니, 뭐 하려고 그러지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누구예요? 이분이신가 보다. 현재는 아직 저죠. 그 저기 신봉선 그건 안 나오는 거죠? 뭐요? 그 있잖아. 캡사이신요? 캡사이신은 그게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캡사이신은 화제는 됐지만 사실 뭐 캐시카우 리턴이 안 됐어요 다. 그렇죠. 네, 이게 멘징이 안 됐어요. 그냥 카우예요. 그냥 카우예요. 네, 멘징이 안 돼가지고. 아주 오래된 매니지먼트 제작사 대표님이 계세요. 저희 셀럽파이브 할 때도 많이 도움 주시고 했던 분이 아이돌을 제작하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공동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 네, 그 퀸즈아이라는 걸그룹을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이거 좀 많이 하네. 네,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거죠. 사업도 해요. FMB. 네네. 은희새끼라고. 은희새끼. 아. 네, 진짜 뭐,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네네. 쪽잠을 18시간씩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쪽잠 아니에요, 쪽잠. 확신의 우두머리상 송은희 씨.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놓은 완벽한 계획주의자시라고요. 아, 진짜? 아니 뭐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놓지 않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하다가 뭐 회의를 막 한참 했을 때 회의를 잠깐 쉴 때 화장실을 그때 가고 뭐 다시 가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나요? 그건 기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곤장까지 간다 그러면 아 잠깐만 하나면서 좀 또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그래,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같이 이렇게 그 회사분들하고 네. 회의를 하다가 선배님께서 네. 아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화장실 타임을 좀 갖자 근데 네. 그 시간이 너무 바토. 아니 그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10분 쉬다고 해도 2분이면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회의라고 화장실 안 가고 회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해야 돼. 사실 제가 좀 계획 짜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 쪽장도 다 계획하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겠지. 둘, 셋 이러면은 이것도 계획적이라면 정말 이건 정말 아니 쪽잠은 약간 잠은 컨트롤 못해요. 그렇지. 워낙 또 활동량도 많으셔서 그 제보가 참 많아요. 은희 선배님. 쪽잠, 예, 쪽잠 시리즈가, 쪽잠 시리즈가. 쪽잠 무용이야? 아니, 이거 어디서 이렇게 쪽이 굉장히 많아요. 야. 신세상 같이 주무시네. 예전에 다비이모 광고 촬영장에서. 야. 누구예요, 그건? 저예요. 홍현이 아니야? 저예요. 이건 양치하다가도. 네. 진짜? 주무세요? 양치하다가도 주무세요? 이거는 생각하다 주무시네요. 밥 먹다가도 주무시네. 그래. 네. 밥 먹다가도? 진짜 밥 먹다가 자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식사하시다 그때는 약간 이제 수면
쪽잠이라기보다. 근데 사실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긴장되니까 그럴 수 없지만 친한 친 뭐 편하게 있으니까 그냥 나 너무 졸리니까 좀 잘게. 이러고 자는 거죠. 졸리면 눈을 감는 거. 네, 졸리면 그냥 그때 잘 제보하지 않는 편이에요.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 근데 이건 정말 이거는 웬만하면 제보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박은비가 이미 낯에 나갔잖아요. 이거는 박재인데 뭔데? 제보 나 없이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누군지 모르겠어. 뭐 안정 꿈을 꾸고 계셨어. 모르겠어요.